심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심장이 뛰네요. 공연도 있고 강연도 있고 또 마켓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즐기시고 힘을 얻어가시고 정말 에너지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힐링해 드릴게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청심환 화이팅! 청심환 화이팅! 그 어떤 기적을 굉장히 잘 행한다라고 소문이 난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마을에 이제 청년이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을 만나서, 어르신, 이 마을이 굉장히 기적을 잘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자네가 생각하는 기적이 자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르다. 우리의 기적은 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작게 풀어나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작은 기적들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체계발화 기획사가 설립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세터민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했대요. 이런저런 질문들. 질문에 답을 다 하고 그 세터민 친구가 딱 한마디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 친구들에게.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혹시 내가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굉장히 슬프고 이제 진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세터민 친구들과 함께,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니,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재미난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토크쇼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남북청년 토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강민이라는 친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우연히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17살의 나이에 중국에서 자전거 타이어를 수입해서 북한 전역에 도매로 판매하는 상인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태어난 친구와 북쪽에서 태어난 친구의 힙합 이야기. 갑자기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민군 출신 청년과 국군 출신 청년이 만나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인민군 출신 여군 탈북자를 섭외했고, 그리고 마침 저희 기획사 내부에 관심병사 출신 국군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로 군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우리 3355 모여서 한번 조금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남북 청년 한 잔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통일, 북한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쉽게 친해지고 빨리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한 건 뭐였냐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통일은 문화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하나하나 기적을 작게 행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더 큰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만 하는 더 큰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문화로서 한번 풀어가 볼까? 라는 생각에 남북청년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을 갔었고요. 그리고 운동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운동회를 했었고, 그리고 남북청년 농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다음 미션은 더 큰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 매년 남북청년 1,000명이 모여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남북청년 페스티벌을 만들었었고요. 그 사진의 일부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와 남쪽에서 태어난 친구가 서로 음악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완성된 그림은 인민군과 국군 친구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웃고 있는 이제 그림이었고요. 이 페스티벌의 주제는 이것이 통일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더 큰 기적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눈을 돌린 것은 바로 DMZ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반정과 히피 정신으로 우드스탑 페스티벌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제2의 우드스탑 페스티벌을 한반도의 DMZ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6.25가 있는 주에 토요일, 일요일 6월 27일, 28일 저희가 DMZ에 가서 100명이 히피 스타일로 캠핑을 하게 됩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매년 6월 25일 그 주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평화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재미나게 평화를 풀어갈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DMZ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MZ 페스티벌 열었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폴 매카트니가 내한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DMZ에서 공연을 열어보고 싶다. 안 그래도 저희는 DMZ에서 공연을 열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폴 매카트니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연에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공연 티켓이 너무나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기적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우리에게서도 기적이 찾아온다라는 걸 전 느끼고 있는데요. 폴 매카트니 공연의 초대권 6장이 저희에게 생기게 됩니다. 누가 보내주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6장을 들고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저희가 두부 써서 공연에 갔습니다. 이 편지를 폴 매카트니에게 꼭 전달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폴 매카트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못 줬을까요? 폴 매카트니의 경우가 엄청 사모하다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결국 저희는 이 편지를 못 전해줬죠. 당연히. 아 몰랐는데 저희가 초대권으로 갔더니 3층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4만 5천 명이 밀집해 있고 아 도저히 갈 수가 없겠구나. 가능한 건 가능한 거지만 아 불가능한 것도 있구나. 그러면 저희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걸 계속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DMZ를 뚫어보기로 합니다. 매년 9월 달에 DMZ 뚫어뽕 축제가 열리는데요. 뚫어뽕을 자기가 데코를 해서 그거를 메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가는 자전거 대회를 열 겁니다. 매년마다 DMZ를 뚫어서 가죠.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아마 막히겠죠. 과거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왔었다라고 합니다. 왜 비가 왔었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인 거고 체게바라 기획사가 달리면 DMZ가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DMZ가 뚫릴 때까지 매년마다 찾아갈 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DMZ를 뚫을 예정이고 그 과정을 DMZ 브레이커스라는 영화로 제작을 해서 매년 DMZ 브레이커스 시즌 1 2, 3, 4를 제작을 해서 베니스와 칸과 베를린에 매년 보낼 예정입니다. 어느 순간 저희는 한 17년 정도 박수는 조금 있다가요. 저희는 17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DMZ가 뚫리고요. 그 다이나믹한 장면이 영화로 찍히고 이 영화는 베니스와 칸과 베를린에서 수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DMZ에다가 비석을 세울 겁니다. 이 DMZ는 우리가 뚫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7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체게바라 기획사의 최윤현을 보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문화기획자, 훌륭한 실천가가 되고요.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게 문화기획자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형의 결혼식을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불행해 보였어요. 우선은 그 일생에 한 번뿐이거나 평균 한 번 정도인 결혼식에 이제 내가 나만의 이제 시간인데 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에서 50분 남짓이었던 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하객들이 내 하객인지 아니면 그 다음 결혼식에 온 하객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하객들은 오자마자 축의금을 내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이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한마디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제가 너무나 사랑한 형이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식을 대한민국의 결혼식 문화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참 웨딩 프로젝트이자 회사입니다.
영어의 charming, 매력적인, 그리고 참되다의 참, 참되면서도 매력적인 우리만의 결혼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들이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 웨딩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청년들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인터뷰라고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하객들 앞에서 연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이 신랑 신부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주고받다가 만났고요. 우리 아이템뿐만 아니라 커피도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라고 해서 만난 부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나왔던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가 폐교가 되고 마지막으로 헐어지기 전에 그 국민학교에서 결혼식을 연 모습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결혼식은 너무나 더운 여름에 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지요? 라는 반문을 던진 신랑 신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와이안 드레스 코드로 갑시다.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입장을 하고 결혼식을 할 예정이고요. 너무나 음악을 사랑한 이제 한 부부는 저희가 마이클 잭슨 코드에 맞춰서 고고장으로 만들고 입장을 할 때는 Beat It이라는 노래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입장하실 땐 Dangerous를 틀어야 되나요? 라는 제안들도 안 한 거죠. 왜냐? 우리의 결혼식이니까. 저는 지금의 결혼식이 웨딩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개념이라면 나중에는 우리의 결혼식을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만들고 기획을 하고 직접 이 결혼식을 파티처럼 열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화의 변화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니 문득 20, 30대 결혼식이 20, 30대의 것이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전쟁이나 가난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시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이게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마침내 열리는 따뜻한 결혼식. 너무나 결혼식이 꿈이고 심지어는 결혼식이 한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결혼식을 저희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가장 멋있고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어딜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엄청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6만 6천석의 경기장을 다 빌려서 그 한가운데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결혼하셨고요. 이 결혼식에 함께 참여한 스텝이 청년 스텝이 120명이 됐고요. 그리고 사진작가만 7분이 오셨어요. 저는 문화기획자, 사회를 바꿔나가는 사람들은 요 제 밑에서 사진을 누워서 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혼식을 통해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이 실제로 이뤄지는 모습. 두 번째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은 이 청년들의 꿈이 정말로 이뤄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죽지 않았다. 지금의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대상, 그리고 또 어떤 힐링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강한 흐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열정 있고 가능성 있는 청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작년 12월에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그동안 저희에게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였던 당신께 이번에는 저희가 산타 어린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혼식을 이제 선물해드리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통해 인간의, 가족의 어떤 함께함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참여 등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 희망의 증거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위기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공감의 부재,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기쁨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가장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컴퓨터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뛰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에는 차갑고 그 다음에 무서울까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 그거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1일 날 저희가 인디밴드들이 모여서 소녀라는 주제의 노래로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1919년 3월 1일을 사셨던 시대의 이제 소녀, 즉 이제 위안부 할머니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배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국에 나눠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5.18, 광주의 5.18, 궁금했었던 거죠. 그때의 그 역사들, 그리고 어떤 그 아픔들을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다,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작년 5월 15일 날 저희가 2박 3일 동안 광주에 떠났고요. 광주에 가서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그때 역사에 대해 직접 느낀 시간을 보냈었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서 서로의 고민들, 광주 청년들의 고민들 그리고 서울 청년들의 고민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매년 5월마다 저희는 광주에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떠났던 라인업이었고요. 올해도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단체 티를 맞춰서 입었는데요. 그 티 뒤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980년대 당시 도청을 지켰었던 선배들의 노력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지금 2015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양에 가서 할머니에게 이제 버스킹으로 위로의 공연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돼서는 풍선을 만들어서 이제 또 나눠드리는 프로젝트들, 올해 하고 싶은 것들은 베트남에 가서 저희가 과거에 잘못했었던 그런 이제 어떤 역사의 현장들에 가서 저희가 베트남 버스킹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들은 베트남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그림 그려주는 친구는 캐리커처로 얼굴을 그려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에는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어떤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그런 콘서트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개발화 기획사의 역할은 이 시대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배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선배 역할. 그래서 축구로 치자면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에 서서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들을 10대, 20대 후배들에게 전달해서 그 친구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다리,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체계바라 기획사의 체계바라는 최윤여이라는 사람의 닉네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전진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이 나오는 산부인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넨 뭐야? 라고 하면 저희는 산부인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홍수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물이 넘치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은 적은 거죠. 오염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고 비판들이 있고 수많은 대안 제시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청년들의 꿈,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더 좋은, 더 많은 희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실천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 역할들 속에서 체계화 기획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상상하고 오늘 기획하며 내일 실행하는 체계발화기획사 대표 최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